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게. 당장! 저 얼라이언스 짐승들이, 놈들이! 정신 차리게! 자네 왕의 복수라면 이 호대의 용사들이 해줄 테니 자네가 아는 걸 모조리 털어놓으란 말이세. 얼라이언스가 피라미드에 도착하면서 일은 시작됐습니다. 타자 알로는 수천 년간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라이언스가 피라미드 측면에 구멍을 뚫고는 우리 고대의 보물을 약탈해갔죠. 그 영혼 없는 얼라이언스는 우리의 성소를 더럽히고 로아를 조롱했습니다. 놈들의 눈엔 오직 피와 황금뿐이었죠. 이 앞에 왕실이 있습니다. 우린 잔달라의 치명적인 일격을 날린 셈이에요. 왕이 항복해서 여기 주민들에게 더는 피해를 입히지 않기를 바라보죠. 잔달라의 왕은 라스타카니요. 얼라이언스를 대신해 그리고 안두인인 국왕의 이름으로 이 항복을 요구하는 바다. 고향 땅을 잃은 추방자 신세 주제인 감히 이 신성한 전당에 쳐들어와 지금 뭐라 했느냐? 내 왕국을 너에게 넘기라고. 잔달라 부족은 그 먼 옛날 만년 앞을 내다보고 이 제국을 건설했다. 너희의 미개한 선조들이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을 때 말이다. 우린 이 세계를 정복했다. 우린 영광을 드높였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방해하려 했던 수많은 야만족들 중 하나일 뿐이다. 절대로 난 항복하지 않는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잔달라는 얼라이언스가 먼지가 되어 바스라진 이후에도 오래오래 굳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녕 그리 부원삼대님을 만나고 싶다면 오거라. 죽음의 로아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잔달라는 영원하리. 좋다. 영웅들이여, 할 일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굶주린 포식자처럼 얼라이언스 괴물들은 사냥감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무자비한 얼라이언스는 왕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고귀하신 왕께선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셨죠. 잔달라의 왕 라스타카는 무릎을 꿇어라. 너의 새로운 주인이신 안두인인 국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네 딸은 우리에게 볼모로 보내야 할 것이다. 고향 땅을 잃은 추방자 신세 주제에 정녕 그리 부원삼대님을 만나고 싶다면 오거라. 죽음의 로아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잔달라는 영원하리. 좋다. 얼라이언스의 영웅들이여, 놈을 해치워라. 야만인에게 자비란 없다. 나머지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라스타칸 왕께선 백성의 영웅이셨죠. 그분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잔달라의 왕 라스타칸이여, 얼라이언스를 대신해 그리고 안두인인 국왕의 이름으로 네 항복을 요구하는 바다. 잔달라의 왕 라스타칸은 무릎을 꿇어라. 너의 새로운 주인이신 안두인인 국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네 딸은 우리에게 볼모로 보내야 할 것이다. 좋다. 영웅들이여, 할 일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좋다. 얼라이언스의 영웅들이여, 놈을 해치워라. 야만인에게 자비란 없다.